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예요. 매장 로다가 이 개구리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매장 파충류들한테 먹이로 주라고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파충류들은 이 개구리라던가 이런 양서류를 먹는 애들, 먹이로 그 먹는 애들이 꽤 많아요. 주로 야생에서는 저희 생각처럼 쥐보다는 다른 파충류라던가 아니면 갑각류 아니면 이런 양서류들을 주로 먹이로 삼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식용 산개구리라고 했지? 이 아이들 좀 넉넉하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주면 애들이 기생충이라던가 다른 문제에 감염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식용이라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냉동실에 얼렸다가 녹여서 한번 먹이로 주도록 할게요. 얘네가 결국은 중국산이라고 들었거든요. 한번 얼린 다음에 뭐 나서 손질을 해가지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놓자.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개구리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손질을 해가지고 내장을 제거를 했어요. 이제 이걸 살짝 데칠게요. 자,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자, 여기다 찬물을 좀 섞어주는데 너무 뜨거운 물이니까, 자, 이제 적당히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개구리 넣어서 살짝 데칠게요. 핏물도 빼고. 자, 우리 향단이는 진짜 무거운 관심을 보이는데요. 냄새가 살짝 나니까. 향단아, 먹고 싶어? 근데 이건 너 게 아니야. 자, 이 만들어진 거를 한번 여우가 진짜 개구리 반찬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다니엘, 어우, 밥 먹기 싫다고 또 엎어놨네? 자, 우린 다니엘을 위해서 새로운 간식을 갖고 왔어요. 다니엘, 이제 핀셋만 보면 간식 준 줄 알고선 난리가 나지, 우리 다니엘. 어? 아. 자, 다니엘을 위해서, 짜잔. 자, 개구리 간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포럼을 보니까 여우들한테 생식을 먹이는 것도 많이들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충분히 얼려가지고 소독을 끝낸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번 줘볼게요. 너무 신문 물이야, 다니엘? 다니엘이 곱게 자라가지고 그런지 여우 간식에는 별로 큰 관심 안 보이는데요?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으악, 맛없어. 그러면은 다른 걸 줘볼까? 자, 여기. 역시 MSG 들어간 게 좋지? 자, 사실은 다니엘의 생식을 좀 먹어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먹네요. 이거 말고도 다른 생식들도 조금씩 줘먹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 이러다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이런 다른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만 좋아하고 생식은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예상과는 다르게 개구리 간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 저 가져갈게. 안 먹을 거잖아. 안 먹을 거잖아, 너 이거. 관심 없대. 얘 되게 귀엽죠? 크죠? 네?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손가락만 했거든요, 얘가요? 분양이 안 가도 이렇게 커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려주지 말자. 어, 뭘? 어, 그래, 먹어라. 지금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느낌 이상하네. 돈 내고 보시면 돼요. 맨날 귀뚜라미 먹다 이거 캐시템일 거 아니야. 그래, 씹어 먹어. 곱게 자랐어. 먹을 거야, 말 거야? 아프리카에서 사는 애들은 이런 거 주워 먹고 살거든요. 새, 개구리 막 이런 거 먹거든요. 관심 없다, 주지 말자.